일본의 엔저 정책이 계속되면서 환율이 지난 2011년에 60%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. 지역 내 일본 수출 산업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. 배연환 기자입니다. 백합과 후리지아 등 각종 꽃을 재배하는 화훼단지. 심은 지 50일 정도 된 백합입니다. 이 꽃들은 이곳에서 한 달 정도 더 자란 뒤 일본 수출길에 오르게 됩니다. 하지만 최근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백합과 파프리카 등 일본 수출 농가의 수입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. 지난해 강릉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농산품의 수출액은 30억 원가량인데 엔저의 영향으로 1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겁니다. 3년 전보다 약 한 환율이 한 30% 정도 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출이 나가도 농가에 큰 덕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. 일본으로 주류를 수출하고 있는 강릉의 한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. 일본 내 판매가 늘어나며 지난해 수출량은 2013년보다 20% 가까이 늘었지만 역시 엔저의 영향으로 수출액은 6% 느는데 그쳤습니다. 지난 2011년 9월 100엔에 1570원대까지 올랐던 엔화 환율은 최근 900원대 초반 60%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. 지난 2011년에 3분의 2 값에 수출품을 팔고 있는 셈입니다. 당분간 일본 정부의 엔저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일본 수출업체와 농가의 시름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.